사구수 있는 사람, 네. 관제 구설이 있는 사람, 네. 그리고 뭐 여자가 뭐 마누라가 바람이 나는 사람 등등등등 뭐 어, 가진 거 다 잃어버리는 사람,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이번에는 2021년도에 삼재인 띠가 있어요. 삼재. 소띠, 뱀띠, 닭띠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어쨌든 간에 삼재인데 삼재 좀 어떻게 보면 될까요? 삼재, 이거 삼재 되게 무서운 거야. 우리 언니가 삼재가 든 해에 네. 하고 이렇게 있었거든. 네. 근데 삼재는 사람마다 달라. 네. 이 삼재를 딱 묶어서 뭐 어떻습니다. 네. 이렇게 말하면은 그거는 삐. 사람마다 삼재가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 틀린데. 네. 봐봐. 우리 언니야 집에 아저씨, 언니야, 이쁜 애기 셋이 산다. 요 셋이가 다 삼재야. 같은 애에. 문제는 이 집에 다 어려운 집안이야. 이 삼재의 든 해에 신의 바람이 불면서 이 집 아저씨가 엄청 엄청 무서운 병에 걸렸어. 여기 있는 아저씨는 뭐 100만 명 중에 10만 명 중에 한 명 걸리는 그런 희귀암이었대. 그런 희귀암에 걸렸을 때 두둥! 우리 할머니가 나타난 거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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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한 바람을 불어주면서 감싸줬어. 나쁜 것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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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내고. 응? 그러면서 우리 언니가 이 집안을 지금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야. 삼재 같은 해인데 무서운 건 뭐냐면 사람마다 삼재가 틀린데 오는 게 삼재가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 달라. 사구수 있는 사람, 네. 관제 구설 있는 사람, 네. 그리고 뭐 여자가 뭐 마누라가 바람이 나는 사람 등등등등 뭐 네. 어, 가진 거 다 잃어버리는 사람. 그래서 이거를 한 대 묶어서 어떻게 말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우리 언니 마음으로는 삐. 그래서 사람이 와야 돼. 사람이 와서 뭐가 문제인가를 보고 대답을 해줘야지. 개인마다 다르다. 개인마다. 사람마다 틀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삼재가 들어서 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주는데 우리 언니가 마음이 약해서 말을 잘 못해.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대신 할머니 있거든? 대신 할머니가 조금 삐졌어. 해야 되는데 우리 언니가 인간의 마음이 먼저 발동을 하는 거지.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거야. 우리 언니는 애기라 지금 배우는 중이라 그래서 그래. 앞으로 더 많이 공부하고 엄마 잘 모시고 잘 따라가면은 엄청 반짝반짝 빛나는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커갈 수 있어. 그래서 이 삼재 여기 와서 듣는 사람들 꼭 기억하세요. 우리 언니가 삼재 꼭 풀어야 돼요 말할 때는 풀고 가세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